문경으로 떠나봅니다. 이곳의 가을은 그 첫인상부터가 남다른데요. 연기 아니죠? 안개인데? 네? 연기는 저렇게 범범하게 안 흘리죠. 허허, 아니 저 구름이 땅에서 피어오르는 건가요? 저 무슨 불 피어오는 것 같아. 엄청 신기해. 신기하면 거짓말 말고 좀 찍어봐. 이렇게 넋을리게끔 하는 이 진풍경은 일교차가 심한 가을 딱 이맘때 볼 수 있다는데요. 어머, 땅 밑에 낱개가 구름도 숨겨주는 네. 이곳에서는 어떤 이들을 만나게 될지 절로 기대가 됩니다. 지나자마자 좌회전해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가을 거지가 한창인 이곳에선 논밭마다 사람 한 명쯤은 쉽게 눈에 띕니다. 방송국에서 오셨어요? 예! 어느 방송국에? SBS요! 아니, 배치만 한번 부탁해. 예? 아, 배치요? 와, 크네요. 아, 안녕하세요.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네. 아이고, 이 상골까지 이렇게 찾아오시고 SBS 식사는 하셨어요? 예. 아, 우리 이제 밥 먹었는데. 아, 지금 배추. 야, 아니, 찍지 마라. 인물이 안 좋아서 찍으면 안 되는데. 네, 좋으세요. 이제 우리 약천이라고. 이제 이거는 한 10월 한 20일 돼야지 나가요. 이름이 좀 이래가지고 이래가지고 어떤 그런 생애 첫 TV 출연에 긴장이 되시나 봅니다. 뭐 하나 여쭤볼게요. 예예. 저희가 중문 마을이라고 하던데. 중문 마을 그쪽을 가려고 하거든요. 계속 가시면 여 삼 저 뭐라 산말레이로 넘어가시면 중문으로 그 이제 가안 봉암산에 들어 가안으로 내려가요. 가안 읍으로. 근데 거기가 약간 외딴 마을이에요? 오지죠, 오지. 수리봉. 산간 오지라요. 여 문경시에서는 최고 오지라고 보면 돼요. 보게 첫 동네는 최고 오지 동네 한 몰라죠. 요즘 사람 한 몇 년에 한 연암흑어 하고 되려나 뭐. 몇 집 안 될 게라요. 최고 오지라. 감사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밥을 다 먹어가 밥값으로 서를 못하겠어요. 아니, 아닙니다. 마을 주민조차도 그 길이 험해 쉬이 다가서지 못한다는 이곳에 문경 최고의 오지가 있다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깊은 곳에 위치한다는 골짜기를 찾아 한참을 올라가 봅니다. 아, 그런데 그때 아이고 이런 이 길이 막혔네요. 저기요! 못 지나가나요? 그럴 것 같네요. 깊게 주시는 거예요? 네. 아이고, 다행입니다. 그렇게 산 넘어 길이 끝나는 곳이 바로 아로골입니다. 보다 보니까 이쪽 오른쪽 편에 마을이 있었죠? 그 산거리 길에서 그쵸? 오른쪽으로, 예. 그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일단. 과연 이런 곳에는 어떤 이들이 살고 있을는지요? 일단 사람이 사는 곳이 맞긴 한가 본데요. 저기 실례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예. 아, 저희는 그 생방송 투데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여기는 마을하고 좀 많이 떨어져 있나요? 예, 한 많이 떨어져 있죠. 한, 예. 거의 한 뭐 4km 정도. 초입하고는 그래, 이 대모가 12대모야다 그래. 네? 12대모다 이 대모가. 여기가 중문인데 예. 여 떨어지고 있고 저 떨어지고 가 12대모라고 해요. 그냥 이제 블럭이 좋기는 대모이죠. 어, 여기 또 누가 사시나 보네요? 네, 아, 안녕하세요. 네. 방송국에서 나오셨대요. 방송국에? 원시인이라고 하는 거, 원시인. 네? 안, 원시인이라고 말하지. 안도 이런 데가 있다고 이러면. 그러니까요. 어, 일로, 잠깐만 와보세요, 일로. 원시 마을에 카메라가 등장했으니 당황할 법도 하지요. 아니, 일로 잠깐 오셔도 돼요. 오지 마을에 찾아다니면서 사시는 분들 얘기 듣고 있어요. 뭘 모르세요?
계속 살아요. 여기 사진이 오래되셨어요? 저 시집 온 데 40년.